세바이네! 반갑습니다, 어딩입니다. 자, 오늘 아무 사건도 없었다, 아무런 사건도 없었다라는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게임이고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9월 1일까지 동시송출하고요. 생방송 트위치 유튜브 9월 1일부터는 트위치만 단독 송출합니다. 9월 1일부터요. 네, 실시간 방송 보시려면은 트위치로 오셔야 됩니다. 네, 제 공지사항과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다. 이 게임은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멀티 엔딩 방식이며 굿 엔딩, 노멀 엔딩, 배드 엔딩이 있습니다. 또 모든 엔딩은 한 번 플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은 따라따따라따라따입니다. 문어 배 나냐? 있지, 렌짱! 이제 뭐하고 놀까? 나... 아니, 신호짱은 뭐하고 싶어? 인형 놀이? 아, 그치 맞고 해가질 거야. 집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 그렇구나. 렌짱은 안 가도 돼? 나는 아직 괜찮다. 넌 이런 곳에 있었니? 마유미? 아이돌 하실래? 맨날 늦게까지 집에 안 오니까 아빠도 엄마도 걱정하고 있어. 나 오늘 카 타고 가졌으니까 타고 가자. 그치만 괜찮으니까 자, 친구한테 인사하고 바이바이 시도짱. 다음주에서 다음주에 학교에서 보자. 응, 바이바이 렌짱. 늘 렌이랑 놀아줘서 고마워. 바이바이 신호짱. 좋겠다, 상냥은 언니라서. 우리 언니는 저만큼만 가슴 아이 상냥했으면 좋겠다. 나 집에 가는 거야? 당연하잖아, 우리 집으로 가야지. 왜 그래? 그 신우라는 아이는 같은 반 친구였던가? 사이 좋네. 렌은 말이야, 신호짱이 좋아? 응? 좋은데? 그래? 다녀왔습니다! 잠깐 렌, 집에 왔을 때는 이따다키마스잖아, 임마! 이따다키마스. 이거 잘 안 돼. 이따다키마스는 잘못... 이따다키마스는... 잘못 했습니다? 이때라샤이! 다 잘 나왔습니다! 자, 잘 따라와. 이게 부엌이고, 앉아. 지금 저녁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왔대 해. 그래. 오늘은 렌이 좋아하는 피망 햄버거야. 우스! Fuck that. 피망 햄버거? 존나 피망 들고 싶냐? 랄랄랄라. 구라치고 있네. 세이브. 6살이었어? 6살! 초등학생. 백로그. 아이템, 열쇠 있네. 우리 집 열쇠. 시스템. 읍스. 가자, 말 걸어야지. 지금 요리하고 있으니까 잠깐 혼자 놀고 있어? 알았다. 좋아. 크, 오리 인형 넣어놨네. 와, 샤워부스 큰 거 봐. 오, 이런 데가? 아니, 뭐야? 더러운 검은 금자. 너는 누구야? 일루수가 누구야? 일루수는, 야, 누구야, 뭐야? 마네키 네코다. 운수가 좋을 것 같다. 몇 개 어선이 놓였다.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어우,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이곳에 있어선 안 돼! 어서 돌아가렴. 뭐야? 군고 아니야? 숨 막혀! 의자가 있다. 앉으면 기운 좋을 것 같다. 쓰레기통은 비어있다. 거울 있다. 조금 더러운 것 같다. 늘 거울 보면서 막 여드름 짜니까 여드름 고름 같은 게 막 거울에 튀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닦아. 이마에 흐르는 고름만 닦지. 더러운 녀석들. 뜨끔. 옷장에 옷이 들어있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렇구만. 엄마, 아빠 어딨어? 어? 귤이 있다. 맛있을 것 같다. 귤 먹고 싶다. 족자가 있다. 딱히 비슷한 건 아닌 것 같다. 일본 인형이 놓여있다.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다. 선반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 2층은 가보자. 2층. 네네네네네. 문에는 렌방이라 쓰인 카드가 걸려있다. 내 방 이거 아닌가? 내 방인가? 너는 누구야? 나는 렌 키비노 나마에와. 나는 스키. 이러면 이름을 알 수 없잖아. 이게 그건가? 그거네. 그거
책이나 장난감이 들어있다. 정리정돈 잘 돼있는 것 같다.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어? 이거잖아. 끼익! 붕! 코난. 예고선수의 카드가 들어있다. 과제에 덤으로 들어있는 것, 겉인 것 같다. 끼익! 팡! 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다.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침대다. 킁카킁카. 내 재치가 남아있다. 킁카킁카. 가자. 뭐지 이거는? 나무 상자 놓여있다. 내용물은 의류 같다. 서재. 이곳은 슬픈 집. 죽은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과 계속 같이 함께 있을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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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지방역인가? 어려 보이는 책들 나열되어 있다. 난 아직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책이 딱 한 권 있다. 딱히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한번 펼쳐볼까? 어우야. 아니야. 난 6살이 될 거. 서랍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있다. 1997년 7월 12일 마유미 탄생. 2009년 12월 18일 렌 탄생. 노트 뒷면 왼쪽 아래는 코야 타치야라고 적혀있다. 오야 코야. 먼지 덮인 컴퓨터도 있다. 낡은 컴퓨터 같다. 와, 컴퓨터에 먼지가 덮여야 말도 안 돼. 얼마나 사용 안 하는 거야? 이럴 거면 낮추지. 마유미 방이라고 적혀있다. 헉, 누나 방 슬퍼. 아무래도 마유미의 얘기인 것 같다. 어? 땡얼땡이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나는 운명을 원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슬프다. 그저 슬프고 슬프다.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어. 사람은 언젠가 죽는 것. 하지만 돌려줘. 오늘도 울면서 하루가 끝났다. 이건 꿈이 아닐까? 죽어버리고 싶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난 뭐든 할 텐데.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난 뭐든 할 것이다. 내 목숨을 내놔도 좋아.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여기서 페이지가 뜯겨있다. 어? 렌! 밥 다 됐어! 네! 호호. 누나. 누나 책상인 것 같다. 오? 누나 뭐야? 유튜브 모두 구독 방송을 한단 말이야? 대박. 누나의 옷이 들어있다. 맘대로 만지면 혼날 것 같다. 허허. 화장품이 늘어서 있다. 누나의 것으로 보인다. 밥 먹으러 가야지. 블루스크린. 비망 햄버거 만들었어? 기다렸지? 밥 다 됐어. 오늘은 레드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거든. 왜 그래? 자, 앉아. 굼척. 파오. 굼척. 왜 그래 렌? 피망 햄버거 좋아했잖아. 별로 안 먹네. 왜 그래? 고민이라도 있어? 그런 거라면 누나한테 얘기해. 나는 죽었어. 응? 왜 그래? 무서운 얼굴을 하군.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어? 뭐야?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어?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고작 6살인데 그런 괴롭힘이 있겠어? 그래? 있지 렌, 다 먹으면 같이 놀까? 오랜만에 트럼프나 하자. 아!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안 돼! 트럼프라고 해! 싫어? 누나랑은 놀기 싫어? 아니, 좋아. 그럼 다 먹고 나서 하자. 그래. 나 설거지하고 올 테니까 렌은 트럼프 가져와줘. 안 돼, 트럼프나 말하라고! 어디 있는데? 내 방 책상 서랍 속에. 미안해, 오네가이! 아, 나 여기 그냥 펼쳐놨던가? 보지마, 부끄러우니까. 누나. 누나가 죽고 싶어 할 줄이야, 누나. 누나 나에게 의지가 막 대주려고 막 고민 같은 거 물어보는데 누나는 죽고 싶다는 말만 하다니. 누나. 걱정 마. 내가 트럼프의 내기에서 이겨서 꼭 소원을 쓸 거야, 누나한테. 여기였나? 여기였나? 잠겨있잖아. 오! 주또. 어? 함께 있을 순 없어. 누구와? 우리는 이제 사라져야 해. 뭐래 병신. 트럼프 내놔. 뭐야. 누나 트럼프 어디있어? 아니 트럼프 어디있어? 트럼프를 문 잠겨있어. 트럼프 있었어? 안 열려.
아 미안 그렇지? 잠깐 왔었지? 좋아 미안 미안 이거는 열릴거야 그렇다 소녀여 다녀오겠다 소녀여 가자 좋아 열었다 트럼프로 손해졌다 오! 어? 서랍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죽고 싶어 왜 나만 부탁이야 모두를 돌려줘 레드 돌려줘 그게 안된다면 나도 죽어버릴래 뭐야 뭔 개똥소리야 뭐지? 내가 뭔 소리지? 일단 세이브 트럼프 찾았어? 고마워 자 어떤 거 할까? 레는 트럼프 어떤 거 알아? 대통령 사스가 주둥아리 어머나 아 그거 대부호구나? 룰은 알아? 에 그럼 따라서 대빈민이라도 한대 그럼 대부호 할까? 내가 카드 나눠줄게 우리는 대부호를 하고 놀았다 대부호는 둘이 사기 어렸지만 나는 재미있었다 아 재밌었다 그치만 둘이서 대부호 하는 건 게임 밸런스가 안 좋네 네 명 정도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건데 말이야 저기 누나 아빠랑 엄마는 누나? 아빠랑 엄마는 오늘 안 오셔 안 온다고 이런 벌써 이런 시간이네 렌 목욕해야지 이제 그만 씻고 자자 아우 야 시켜 주는 거야 아니야 갈게 어 누나? 있지 렌 왜? 오랜만에 가 손대지 응 없어봐 화낼 거야 아! 어리다워 새끼가 아! 아! 인생 1회차 새끼들 아! 개빡쳐 아! 인생 1회차 새끼들 눈치 없어 아! 아 나 아 죄송합니다 아, 가족이죠? 죄송합니다 나 뭐야 부끄러워?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구나 랜덤 벌써 초등학생이지 누나 외로운걸? 뭐래? 나 다음에 바로 들어갈 테니까 나오면 알려줘. 알았다. 룰루랄라. 어! 렌, 목 욕조물 따뜻해? 따뜻해. 근데 따뜻한데 막 차갑고 그래. 오면은 오들오들 떨릴 걸? 역시 나도 들어가 버릴까? 어? 아니야. 나 지금 이게 좀 곤란해. 나 안 돼. 나 애국가 불러야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그래? 다행이다. 슈발 다행이다. 아, 애국가 만만세다. 세탁기가 있다 낙은 것 같다. 젖을 뻔했네. 누나 이거 쉬었대. 내놔. 수납 공간에는 조미료가 놓여있다. 다양한 조미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취반기다. 다시 썼나보네? 그럼 이제 누나도 씻고 올게. 이제 어린이는 잘 시간이니까 빨리 자야 돼. 아 누나 근데 여기서! 아, 네, 누나 내가 등 밀어줄까? 욕실에는 마유미가 있다. 누나! 내가 등을 밀어줘야 되는데! 어, 이런데 길이 있네? 일단 칼 숨겨, 칼! 슈발, 손모가지, 아니 뭐야, 칼질 못하게 놔야 돼. 더 뭐 없나? 잡지꽂이, 와 집에 잡지꽂이가 있어? 쓰레기통 비어있다. 전화기 꽤 낡은 모양, 대형 TV. 장난질 못하게 이거 예비병 해놔야 돼 이거 누나 나 잔다? 그럼 이만! 일단은 예
앓고 자야지. 뭐야 젠장. 젠장 왠지 잠이 안 온다. 아, 나가서 뜨거운 우유나 마셔볼까? 뜨유다 뜨유. 뜨유 뜨유. 누나 없네? 그럼 이만. 누나 뜨거운 우유 거기 욕조에 받아놨어. 말 안 걸어지나? 아니 누나 방을 좀 더 줘서 해야 되나? 그지? 서재는 갈 필요가 없고 여기 더 뒤져보자. 그래 이런 데 있잖아. 아야 이게 아니고 컴퓨터 왜 안 돼 이거? 더 없나? 마음이 오! 죽어버리고 싶다. 아 또 나오네 이거. 돌려서 죽어버리고 싶다. 누나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진짜. 책 나눠져 있다. 뭐야? 화장품, 속옷. 뭐지? 설마 밖을 나가는 거야 사실? 아니야 방을 다시 해서 다시 잠을 청하는 거야. 왠지 졸리지 않다. 야구 선수 카드 열었고 책이나 저 이거 그건가? 없고. 누나한테 속옷 갖다 줘야 되나? 그지? 아! 아 거기네! 여기 옷이니까 누나한테 갖다 주는 거네. 아니네? 아니구요? 아니구만. 누나 속옷을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런 데가 있잖아. 거울 있다. 조금 더러운 것 같다. 화장실 변기했다. 앉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 기분이 왜 좋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없고 뭐 가져야 되나? 누나 옷이다. 체중계가 있다. 딱히 신경 쓰이는 점은 없는 것 같다. 다행히 100kg까지 밖에 안 나온다. 휴. 근데 몸무게가 48이네? 허? 야빠리 살이 빠졌을지도. 야빠리 살이 빠졌나? 세탁기가 있다. 여기 뭐 봐야 되나 이거? 48kg네. 나가보자. 뭐지 도대체? 여긴가? 그지 여기 같은데? 엄마 아빠 방이잖아 여기가. 거울 있다. 선인장 있다. 잘 피고 있는 것 같다. 앉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 군고 같은 거 못 보나?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다 돌아왔는데 왜 없지? 여기 내가 뭐 더 안 봤나? 어? 신문이 있네. 낡은 신문이 놓여있다. 아! 대규모 토사제 해 19명 사망. 8월 20일 해뜰 무렵 국제적 호우에 의해 오야마시의 남구에서 다수의 토사제 해 발생. 19명 사망, 49명이 부상에 입었다. 오야마시에 의하면 집 97채가 부서지고 111채가 반파되었다. 갑자기 출발. 죽은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 계속 함께 하고 싶지만 엄마랑 아빠인가 보다. 우리는 사라지면 안 돼.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왜 이곳에 있지? 와, 나도 모르겠어. 너는 누구야? 나는 너 이름은? 나는 어? 와, 씨발 깜짝아. 아, 씨발. 아! 나는 렌이야. 내가 렌이야. 깜짝아. 렌! 이곳에 있었어? 머크하고 나서면 빨리 자지 않으면 감기 걸려. 깜짝아. 아, 개깡 깜짝아. 렌? 왠지 잠이 안 와서. 뭐야, 초등학생이나 돼서 혼자서 못 자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나버려서. 무서워졌구나? 뭐, 그걸로 괜찮아. 하는 수 없지. 오늘은 누나 방에서 같이 잘래? 같은 침대는 좁잖아. 같은 침대는 좁잖아. 나는 이불 바닥에 깔아둘게. 지금 준비할 테니까 내 방으로 와.
오, 야. 아, 아,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가, 바로 가. 잘 자! 아, 설마 내가 바닥에 자라고요? 뭔 개똥 소리야! 아, 뭐? 설마, 아, 장난? 렌, 이불 깔아놨어. 아, 고마워. 그럼 잘까? 아니, 주무세요. 불은 누나가 꺼라. 헐, 감사. 렌, 잘 자. 그래. 아이, 아이, 숨을 좀 쉬어. 무호흡 수면법인가? 아이고. 저기, 누나. 왜? 닥쳐. 코골지 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야, 빨리 나한테 뭐 나이야. 저기 렌. 왜? 정말 좋아해. 왜? 잘 자. 오, 렌. 렌. 미안하다. 오늘도 일이다. 미안해. 엄마도 일주일 동안 출장이다. 렌은 똑똑하니 관심이군. 렌은 착한 아이구나. 혼자서도 뭐든 잘하고. 그럼 일 다녀온다. 렌. 어! 왜 그래, 렌? 악몽을 꾼 것 같은데. 화장실. 그래, 혼자서 갈 수 있겠어? 그래. 숨소리가 들린다. 오, 안 켜진다. 화장실, 그 좁은 데네, 맨 왼쪽. 오! 오! 씨발! 우리는 있어서 안 되는 존재일지도 몰라. 어느 쪽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돈이? 뭐지? 휴지인가? 어린이를 위한 책이 있다. 주문의 책이라는 제목이다. 유령을 퇴치하는 주문. 집 현관의 신발장 위에 접시를 놓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린다. 소금이란 접시? 정말 되는 걸까? 내가 볼 때 여기서 분기점이다. 하고 안 하고 이런 걸로 배드 엔딩, 굿 엔딩, 노멀 엔딩 나뉜다. 하지만 하지 않겠어. 난 그냥 자기로 했다. 어! 마유미를 도와줘. 마유미는 지금 절망 속에 있어. 누나가 슬퍼하는 모습을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너에게는 미안한 일을 했어. 마유미는 슬펐어. 외로웠어. 날 대신해서. 그래서 나를.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부모님의 꿈을 꾸었다. 상냥한 꿈이었다. 오! 어, 깜짝아. 좋은 아침, 렌. 어, 깜짝아. 좋은 아침. 아침 준비 다 됐어. 내가 사과 넣지 말랬지. 아침마다 사과를 내가 안 먹는다고 말했잖아. 사과 올리지 마라. 두 번은 없어. 누나 알겠어? 다음부터는 망고를 넣어라. 그리고 고기 내가 넣으랬지. 아침 식사에 고기 없는 것은 절대 먹지 않아. 아! 합성 업업을 하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갖고 못했지. 한 10살이었으면 엎었다. 장난이야. 누나 이제 됐어. 뭐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어? 누나 말이야. 어? 누나는 누구야?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이 렌. 누나 질문에 대답해. 어?
아빠랑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죽었어. 큰 토사재해였어. 가족여행에 갈 예정이었어. 하지만 난 열이 나서 쉬기로 했지. 나는 간병에 갈 때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셋이서 예정대로 다녀오라고 했어. 아빠와 엄마는 여행지에서 재해로 죽다니. 렌도 죽었어. 아빠와 엄마와 함께 렌도 죽었어. 귀를 기울이지 마! 모두 죽어버리고 나를 두고 이제 볼 수 없어. 나는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과는 만날 수 없어. 보여주기 위해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상냥하고 멋진 아빠였어. 상냥하고 훌륭한 엄마였어. 사이좋고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남동생이었어. 아직 함께 있고 싶었어. 더 얘기하고 싶었고, 더 같이 놀고 싶었어. 더더더더더더더더. 혼자 있으면 환상이 보여. 즐거웠던 때의 풍경이 가끔씩 보여. 식탁에 앉은 세 명의 모습이 내게 미소 짓는 환상이. 계속 외로웠어. 난 외톨이가 되어버렸어. 맨날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난 즐겁지 않았어. 그렇다면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그냥 죽어버리자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너를 죽이고 나서 아니면 네가 날 죽여줄래? 하지만 안 돼. 나는 누나를 구할 수 없어. 그럼 넌 왜? 즐거웠다. 집에서 가족이랑 트럼프 같은 걸 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 누나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즐거웠어. 그렇지만 아! 이제 돌아가야 해. 아니야. 그리고 고마워. 이건 눈물? 렌, 미안해 렌군. 렌, 너에게 미안하지만 난 돌아갈 거야. 역시 내가 여기 있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렌. 이름 자 목소리 바꿔서 말했네.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테브라라라라. 그냥 노멀 엔딩인가? 그지. 소금을 천하했어야 했었나? 그지. 제가 세 명이 가족이었어. 렌이기도 하고. 그냥 노멀, 진짜 노멀 같이 배드 엔딩도 아니고. 소금 한번 쳐보자. 소금 한번 쳐보고 엔딩도 봐버리자. 땡큐. 노말이네. 역시 노말. 귀가. 소금 쳐야지. 주문의 책. 유령을 퇴치하는. 집 현관에 신발장 위에 접시를 놓고 그 위에 소금을 올린다. 해보자. 여긴 소금이 아니구만. 됐어. 이걸로 된 건가? 졸리다. 방으로 가자. 누나. 오! 이 어쩔 수 없어. 이제 가야 해. 이제 지켜볼 수 없어. 헤어질 시간이야. 우리는 함께 있어선 안 돼. 렌, 너를 대신해서 누나를 우리 대신 부탁해.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안심하고 잘 수 있었던 것 같다. 누나! 내가 식탁 위에 사과 같은 거 올리지 말라고 했지. 당장 내게 사과해. 좋은 아침. 아침 준비 다 됐어. 누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말이야,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어? 결심했어. 렌, 무슨 소리야? 나 누나랑 이대로 가족으로 있을게. 누나랑 같이 있을게. 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당연하잖아. 우리 처음부터 가족이었으니까. 그렇네? 가족이니까 함께 있는 거 당연한 거겠지. 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군척. 맛있잖아, 누나. 렌. 왜 누나? 정말 좋아해. 나도 누나가 정말 좋아. 렌, 고마워. 굿엔딩이네.